위한 기도문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이 더욱더 위로가 되는 요즘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는 듯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삶을 장악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을 관여하고 있는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이 땅에서도 인생의 진리가 드러나고 신기루 같은 자본주의 한계가 드러나고 오히려 오염된 세상이 회복되고 쉬고 안식해야 할 것들이 숨을 쉬는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는 이 시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가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면 어려운 이들이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듯합니다. 우리 교회가 고개를 들어 어려운 이웃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더욱 열심히 살펴서 혼란한 시기에 교회가 교회됨을 더 드러내는 사역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족 중에는 아픈 가족들이 많습니다. 수술 이후에 고통 중에 있는 가족과 또 몸과 마음이 아파서 무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과 취업 준비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버거운 삶을 사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일용할 수 있는 용기와 안정과 인내와 기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청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젊은 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헌신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 애쓰는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학부모가 하나가 되어 다음 세대 교육에 귀한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팎으로 귀한 쓰임과 섬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이 유일하고 선명한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을 위한 기도문 2.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영상 예배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들의 일터가 무너지고 경제적 위기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소망의 길을 찾게 하옵소서. 찬양과 말씀으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응답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온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무너져 있지만 이 일들이 우리의 잘못 때문임을 깨닫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들 앞에 다가왔지만 환난의 시기에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 자존감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성숙함을 통해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성전에서의 정상적인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전도와 구제 등 복음의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환난을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을 위한 기도문 3. 은혜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진리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이 심령마다 채워지게 하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각자의 일터와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며 감사와 응답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문 4.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작지만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시고 삶의 자리, 학교와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도우시고 교회에서는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시되 광범위한 분야에 눈부시게 성장한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미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먼저는 교사들에게 뱀같은 지혜와 비둘기같은 순결함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칠 때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되 부담감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헌신으로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매여있는 환경을 뚫고 주일학교와 청소년부를 세워나가는 시도들을 할 때마다 좋은 결과들이 있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청년의 때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교회와 모임들을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진로와 결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간섭하시는 선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한 아이들이 먼저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청소년부 모임에 새로운 아이들을 허락해 주시고 찾아갈 때마다 준비된 학생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중단되지 않게 은혜를 주옵소서. 2022년에는 예배와 모임과 교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감사히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년을 위한 기도문 다섯 번째.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들의 손길로 자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의 깊이를 제대로 깨달아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옵시며 감사와 기쁨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게 온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세대와 세대가 견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의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이겨내어 믿음의 분량이 넓혀지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의 예배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며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합니다. 곳곳에서 지도하는 사역자들에게 날마다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축복이 강같이 흘러 이 지역과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전해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년을 위한 기도 여섯 번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사건들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지난 날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악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껏 매주일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주일 성수를 쉽게 생각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셨던 일상의 평범함이 단순히 평범함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함이었음을 깨닫게 하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어서 빨리 모든 상황들이 정상화되어 주님 앞에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힘쓰는 수많은 의료인들과 방역 관계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고센 땅은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상 예배와 더불어 이곳에서 작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모든 곳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게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주사랑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해 묵상하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큰 영적 깨달음과 기쁨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공동체 안에 여러 기도 제목들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들이 주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아픈 지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옵고, 심령이 상한 영혼이 있다면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유치 초등부부터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앞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예배 이후의 삶까지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을 위한 기도 일곱 번째. 젊은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먹구름으로 묻어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젊었다고 하는 오만과 노인이나 어린아이를 업신여겼던 교만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제 둘러싸인 먹구름을 헤집고 나와 하나님을 우러러 뵙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젊다고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젊을 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 똑똑히 볼 것을 보게 하옵소서. 젊다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새 시대 새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캄캄하고 암울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젊다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헌신의 옷을 여미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교훈을 힘입어 새 문화를 만들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슬기로움을 주셔서 위대한 선택을 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끝까지 온몸을 바쳐 한 길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봅니다.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사도 바울도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서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며 죽어간 사도 베드로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버린 선교사들의 다함없는 하늘의 응원을 들으며 우리는 괜스레 미안한 삶이었음을 자책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외롭지 않을 우리 앞날이기도 하고 새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한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어졌더라도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핑계하지 않고 바로 선용할 줄 아는 책임감과 성실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바로 터득하여 예리한 분별력으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그것이 귀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맡기신 직업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사회와 세계를 향하여 새 교훈을 외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순교도 각오하며 예언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헌신의 결단이 장소와 시간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 주장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목사님에게 큰 은혜로 드디어 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심령을 깨우고 영혼의 양약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을 위한 기도 여덟 번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보좌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니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디디온 그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자주 망각하고 세상길로 나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보다 세상길을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사 다시 주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시작할 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붙드사 열심히 공부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에게 함께하사 믿음으로 기도하며 진리로 그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과 권력으로 그들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일 학교를 붙드사 코로나 속에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 마음을 새롭게 하사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께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딥게 하옵소서. 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사 맡은 소명을 감사히 받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칠 때 명료함과 명석함을 주셔서 잘 가르치게 하소서. 청년들에게도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신뢰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이며 힘이심을 알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부족한 헌신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전해진 말씀들이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자들에게는 큰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을 위한 기도문 9번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서 주일 학교와 성가대에서 청년들이 헌신의 땀을 흘리게 하심, 서로를 축복하며 위로하는 청년부 모임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비록 육신은 강한 청년들이지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는 보잘것없고 부족한 약자들입니다. 저희가 주님 자녀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공부하는 지체들에게는 지혜와 끈기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타인과 잘 협력하는 의사소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곧 청년부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번 수련회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세요.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순서와 진행을 맡을 임원들과 리더들을 지켜주세요. 청년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과 형편을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을 위한 기도문 10번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영롱한 계절 한가운데에 저희들이 청년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 주님 함께 하시어 더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속에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 교회 청년들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하지만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새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청년들은 꿈과 희망보다는 세상에 의해 심어진 좌절과 절망 속에 희망을 잃고 하나둘씩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련이 좌절과 절망이 아닌 청년들에게 더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성세대로 하여금 그들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 세상들의 올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한 가운데 저희 교회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청년을 위한 기도문 11번째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자신의 주장과 폐기만을 앞세우며 살기 쉬운 청년 시절부터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주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하지만 젊다는 이유로 지나친 자만심에 사로잡혀 살아온 청년도 있을 줄 압니다. 젊음과 패기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청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젊음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사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겸손히 자기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기분에 이끌려 교회의 문턱을 밟는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심령 속에 찾아가셔서 저들의 영혼을 밝혀주시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주님을 위한 열심과 열정이 교만함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앞서가는 지나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불러주신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한결같이 귀중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헌신을 통해서 더욱 건강한 교회, 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짓함 같이 강한 믿음으로 비상하는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헌신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청년들의 헌신 예배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옵고 이 청년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도구로 삼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청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과 성도들이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을 위한 기도문 12번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느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예배하는 자리에 부르시고 특별히 청년부 헌신예배로 예배케 하셔서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자녀로 한 주를 잘 살아내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저희를 지켜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알면서도 죄를 쫓았던 우리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학업과 취업, 직장과 결혼,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 물질의 필요 앞에 사회는 점점 청년들을 두렵고 불안하게 하며 악한 마귀는 이런 현실 앞에서 무릎 꿇게 하여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여 실패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보다 높게 여기고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두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보다 앞섰던 우리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며 내어놓으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흐트러졌던 삶의 모습과 우리 마음을 다시 고쳐주셔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 전공과 직업과 전문성과 탁월함으로 부르신 사명에 따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청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거하겠다고 하셨으니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신 주님을 공동체 안의 교제를 통해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이기가 쉽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에 귀 기울이기 힘들 때 가족으로 부르신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위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대를 초월하여 소통하고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누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하신 소원을 잘 알아차려서 한 비전을 품고 그 부르신 뜻대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신 신앙의 본원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이제 중고등부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예배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죄악됨이 드러나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됨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소망이 되며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면하고자 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청년을 위한 기도문 13번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일주일 동안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모든 순위에 주님을 최우선으로 살아왔는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였는지, 아니면 이웃에게 상처는 주지 않았는지, 혹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는지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이며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있으며 저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친히 말씀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큰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믿고 의지할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왕 대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를 시작할 때 목표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매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생활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주님 자녀로 살아가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삶의 우선임을 생각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주님께서 모든 순간을 주장하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영이 살찌워지며 풍요롭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나가는 힘이 되도록 저희들 마음밭에 말씀을 뿌려주시며 믿음을 키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하나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 순위로 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 마음 중심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됨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을 위한 기도문 14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구별하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천군 시민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여 오히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 삶이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성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고 헛된 일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사람의 참된 본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주셔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대가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패역한 세대가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 세대를 고쳐주시고 특별히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사자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국케 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을 위한 기도문 15번째. 은혜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며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택하신 자들을 붙드시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옵소서. 감사하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늘 탐하며 욕망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믿음의 빈궁함을 보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하나님은 그치지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십니다. 저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크신 팔로 보듬어 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올여름은 더 뜨겁고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권합니다. 여름을 맞이하여 각 부서와 기관들이 방학에 들어갔지만 믿음 생활은 방학이 없습니다. 영적 전투는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8월 동안 우리 믿음이 더 든든하여지고 우리 신앙이 더 맑고 투명해지며 우리 봉사와 섬김이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과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청년들이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청년들을 붙들어주사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실업난으로 인해 많은 청년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청년들의 실업난이 해소되게 하시고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어 살기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 퇴보와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아 청년들의 순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붙드시고 이 땅의 청년들을 붙드사 하나님 앞에서 새벽이슬 같은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자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진실한 삶을 영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고자 모인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을 위한 기도 16번째. 항상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를 자녀와 같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지만 오늘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마음을 담은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여기에 나온 젊은이들이 세상에 있는 일주일 동안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약한 죄의 모습들이 성령이 주시는 불길로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은 지금 학교 공부와 취직, 선교활동, 개인사업 등 삶의 모습이 힘들고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열심히 기도드렸는데 그 기도 주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기도 합니다.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때마다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질까봐 두렵습니다. 죄를 짓고서 주님이 싫어하실 걸 알면서도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만 죄 짓는 것에 감각이 없어질까 걱정됩니다. 주님,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은 우리 모습에 상관없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해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는 청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펄펄 끓는 피를 가지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선포하고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향한 선교의 열정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과 전도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일을 맡겨주심에 따라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성가대원들로 선택해 주셔서 특별한 소질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모든 성가대원에게도 함께 하셔서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청년의 고민이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 드리옵는 것은 많은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목회자를 향한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주의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요즘 경제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어 주님 뜻 안에서 국정을 잘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들의 발길 닿는 곳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임을 알고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를 드리러 온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지켜주시고 청년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하게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벅찬 감동과 미래를 향한 꿈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을 위한 기도문 17번째. 어제나 오늘이나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전날의 부끄러움을 씻지 못한 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을 상처내고 주님을 탄식해 하는 죄악과 유혹에 취하여 살아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여 외줄타기에 나날을 보냈던 모습을 용서하소서. 주님 부르심을 마음으로 느꼈지만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외면하는 데 더 노력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뜻없는 열정으로 드린 찬양과 중심 잃은 예배의 반복을 용서하시옵소서. 죄사함의 참 의미를 아직도 알지 못해 주님의 보혈을 헛되이 했던 삶을 용서하시옵고 주님 사랑과 주님 인내하심을 우리 눈높이로만 가늠하려 했던 어리석음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끄럽게도 아직 너무나도 많은 범죄함 속에 잠겨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청량할 수 없는 주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삶을 드려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과 함께 예배가 메말라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온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더러운 손과 생각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변화시키소서. 메마른 우리 심령이 반가운 성령의 빗소리와 함께 축여지고 생명력을 되찾게 하소서. 인간 중심이 아닌 공동체 중심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본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닌 섬김이로서 책임감만으로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너무나도 빠르게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와 죄를 더 이상 죄라 간주하지 않는 이 세상의 변화는 청년 예배 회복과 함께 출발의 신호탄을 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명감을 부여하신 주님, 산모의 산통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의 예배를 하루빨리 주님의 뜻으로 회복시키시어 주님을 찬양하고 광명과 함께 새 생명들을 낳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상명령과 이웃사랑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아닌 인간으로서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의 꿈을 당연하게 꿈꾸는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땅의 기초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회복하실 때에 주님께서 단단한 반석으로 청년들의 삶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풍파와 함께 휩쓸리던 어제의 우리가 아닌 주님 주신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시옵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전을 뜨겁게 달구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옳고 그름이 불분명해진 지금 이 세대를 향해 주님 말씀 명령에 의존하여 다니엘과 같은 담대함으로 주님 뜻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규를 향한 불같은 마음을 어리숙하다 말하고 어리숙다 말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 보혈을 선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오며 때에 따라 손가락질을 참아야 함에도 자신을 버려야만 할 때에도 세상의 조롱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간구가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이 녹록지 못해 힘겹고 지칠 때에도 주님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뒤에 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친밀하신 섭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이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주님 품을 꿈꾸며 온 열정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매분 매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옵고 우리 교회 전 성도들도 청년들을 긍휼히 바라보는 눈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청년을 위한 기도문 18번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쏟아부으시는 사랑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땅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셨던 사랑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며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말씀에 담긴 진리 안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에 가슴 뭉클함으로 감격합니다. 무엇보다도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당신을 찬양케 하시며 하늘의 영광이 우리 젊은 청년의 가슴 속에 메아리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결심과 결단을 하는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소중한 방향을 자신의 참된 이정표로 바라보며 결단하는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임을 깨닫고 부르심의 소명을 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과 방향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청년들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청년들에게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그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알게 하시어 청년들의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명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꿈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아닌 진정 들어야 할 내면의 부름의 소리인 것을 성령님의 숨결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아가 죽어지는 시간에 깊게 뿌리내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시오.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향기로 흘러가는 기도의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청년 공동체가 말로 전하는 언어보다 몸으로 전하는 언어가 중요한 것을 알게 하옵시고 서로의 슬픔과 기쁨을 온 마음과 몸으로 느끼며 다가가 서로 손 내밀며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사랑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메아리를 느낌으로 듣고 서로 더 사랑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무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흙이 있고 그 나무가 자라도록 받쳐주는 뿌리가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선한 영향력이 흙처럼 나무의 뿌리처럼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고 넓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잎이 무성한 큰 나무가 되어 모든 사람이 그늘 아래 심을 얻는 나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이 소리 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봉사와 헌신이 청년들의 가슴 속에 소금처럼 녹아내려 건강한 청년 공동체를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눈 것만큼 받으려 할 때 상처가 나고 섬기려 할 때 행복으로 남는 성숙한 리더와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통해 모든 청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여 돌아오는 길목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하여 그들 가슴 속에 기쁨의 환호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수련회의 일정을 돌아오는 날까지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을 위한 기도문 19번째.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빛과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시대의 모든 청년을 맡겨드립니다. 눈앞에 놓인 수많은 걱정과 관심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참된 행복을 찾게 하시고 기쁨과 충만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을 위한 기도문 20번째. 주일 청년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에게 감사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수요 기도 모임과 주일 성경 공부 모임이 기쁨의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성경을 잘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들 안에 거룩한 부담을 가진 가정교회 목자들이 잘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수능 공부하는 청년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하고 악한 시대에 말씀과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하옵시고 순결을 지키게 하옵소서. 말에 절대 긍정의 언어를 품게 하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들을 잘 만나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회사에서도 주님의 빛을 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달란트 은사가 준비되어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와 군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안전으로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훈련 잘 받게 하옵소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잘 적응하게 하옵소서. 교회로 봉사할 때 강한 주님의 제자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기도하는 청년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찾으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군 부대 집회를 통해 청년들의 마음 속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